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부터 it와 that 강조 구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조라 말씀드렸다면 it와 that 사이 공간에 강조의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무엇이 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명사, 대명사가 강조될 수 있고요. 부사, 순수 부사를 얘기합니다. here, there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부사구, 즉 전치사에다가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것도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문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시겠습니다. He came here in person for this purpose. 그는 여기 왔죠. In person, 직접 몸소, 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은 he, here, in person, for this purpose. 이렇게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와 that 사이에 비동사 꼭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비동사는 앞에 it를 따라가고요. 시제는 원래 문장의 시제를 따라갑니다. 즉, he comes 그랬으면 it is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came이니까 it was죠. 자, 그럼 첫 번째 he가 강조될 수 있잖아요. It was he that came here in person for this purpose. 즉, 강조되는 것을 it, 비동사, that 사이에 집어넣고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조심하실 것은 이미 앞에 he가 강조됐는데 또 뒤에다가 that he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강조될 경우는요. it, 그 다음에 that 할 때 that 대신에 who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here를 강조한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It was here that he came in person for this purpose. 여기다 또 here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in person을 강조하는 거죠. It was in person that he came here for this purpose. 마지막으로 for this purpose를 집어넣죠. 그래서 it was for this purpose that he came here in person. 이렇게 강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한 번역입니다. 해석인데요. 사실 우리말 순서나 우리말에 기반해서 영어를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서 해석하는 것은 번역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실제 우리가 영어를 읽고 듣고 이해할 때는요. 그냥 원문 순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만 가지고 한번 다뤄보죠. 여기에 이 목적을 위해서 직접 온 것은 그였다. 문장이 짧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it와 that 사이가 엄청 길면 어떡하죠? 혼동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그가 여기 왔다. 직접 이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해하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물론 그걸 글로 그렇게 쓰면 조금 곤란하겠죠. 나머지 부분도 그런 식으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여기 직접 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뒤에서부터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문장 몇 가지를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I bought this computer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에 이 컴퓨터를 샀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I, 그 다음에 컴퓨터, this 컴퓨터죠. 그리고 last Saturday인데요. 만약 여기서 this 컴퓨터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it와 that 사이에 집어넣으세요. 물론 시제는 bought이기 때문에 과거죠. 그래서 it was this computer that I bought last Saturday. 만약 last Saturday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it was last Saturday that I bought this comput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last Saturday 같은 경우는 시점이죠. 그럴 때는 시간이죠. that 대신에 when을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인데요. 끝부분에서 at this shop만을 집어넣습니다. I bought this computer at this shop. 이 가게에서 컴퓨터를 샀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at this shop을 강조해보죠. It was at this shop that I bought this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때 장소라는 느낌이 들죠, 강조가. 그럴 때는 that 대신에 where를 쓰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주 보는 형태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간단한 문장인데요. I met Zach at this shop. 이 가게에서 Zach을 만났다. Zach를 강조하고 싶죠? It was Zach that I met at this shop.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경우는요. that 대신에 who나 whom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who가 자주 쓰이는데요. whom 같은 경우는 목적격. 저희 과거 관계대명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즉,
주어 동사가 뒤에 올 경우는 후가 아니라 whom이 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 귀찮다. 에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it, 비동사, 강조하는 부분, that 이렇게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it, that 강조 구문을 다루어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it, that 강조를 할 것이긴 한데 의문사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의문사 강조 it, that를 활용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